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104편은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인의 판이다. 시인이 쓴 창세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04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시적인 감각으로 노래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자연 속의 일하심을 오늘 읽은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자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일하시는데 자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일하시는데 모든 만물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3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무생물체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물과 구름과 바람과 이와 같은 무생물적인 그 요소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 3절 말씀입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일하고 움직여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이하에서 보면 유생물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래서 공중의 새나 또 가축이나 이런 모든 유생물체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사람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성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어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그 생물들의 무생물체나 유생물체나 인간의 그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생물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그 인격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가 지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물과 공기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삶은 높은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고 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물과 구름의 언급이 있는데 물은 낮은 곳에 흐르는 것입니다. 구름은 높은 곳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빙정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게 되는데 그 낮은 것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면 높아질 수 있다. 자연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뿌리로 흡수가 되어서 그게 줄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로 가고
영양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서 대기가 순화되어지고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자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또 생물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13절에 부어주신다.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풍성함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도다. 만족시켜 준다. 풍성함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양식을 주셨도다.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풍성함의 그런 표현입니다. 16절에서 18절 사이, 10절부터 18절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면 흡족하고 부어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공급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또 동물들에게는 주거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풍성함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족함과 풍성함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만족한가, 풍성한가, 그 만족함의 척도는 무엇일까? 내 삶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주 속에, 자연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풍족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거기에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풍성함은 그 다음에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그 자체로 풍성하게 하기보다 그것이 기여하는 데 풍성함이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유용하게 만드셨는데, 예를 들면 나무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서 있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늘을 제공해주고, 새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산이나 또 바위나 이런 것들도 동물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는 데 유용하게 하나님은 지으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적합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적소가 있습니다. 생태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이 나의 형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 속에 두신 그런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존재가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에 기여할까요? 생명체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스며들어서 나무들의 또 식물들의 그 성장을 촉진하여 주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주시는 그런 그 모든 것들, 풀도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축을 위한 풀이라고 하였습니다. 채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런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그 모든 것이 용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용도가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존재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어디엔가 유용하다라는 인식이 들 때에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샘을 흐르게 하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물의 존재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존재를 있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축을 위해서는 풀을,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위치,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그늘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게참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혼내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이 존재함으로써 넉넉함이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 관계 속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나도 받을 수 있고 또 나도 줄수 있는, 대체로 우리가 나무를 생각할 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늘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늘이 되어 줄수 있는 그런 곳에는 마음이 잘 미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무가 되어 줄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 있는 그 존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체로 다가오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나무일까?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도 나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일까?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일까? 내 자체가 중요한 존재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가 우리 존재 목적에 대단히 중요한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 이것을 순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에게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흡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삶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